제가 원래 맞춤 착장해서 바지를 바꿔봤거든요.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너무 막 난리가 났다? 그러면 이렇게 좀 회색 모자로 좀 눌러주면. 오늘은 제가 짐을 쌀 건데 몰도바라는 나라에 가요. 몰도바는 우크라이나랑 루마니아 그 사이에 껴있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거길 왜 가냐? 구제 프로젝트를 하러 가는 거예요. 저의 아티스트 친구가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걔도 몰도바 사람은 아니에요. 체코 친구인데 그 친구가 2017년에 한국에 왔었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친구 퍼포먼스를 하는데 양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동묘에 데려가가지고 그 온 무덤에서 가지고 양복을 또 한 벌 건져주고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제 유튜브 채널을 보더니 물론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 여기도 동묘 같은 곳이 있다. 근데 그 몰도바가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이었기 때문에 공산국가 시절에 그런 옷들이 있다. 대부분이 독일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러 제가 떠납니다. 얼마나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걸 사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모든 경우의 수를 오픈을 하고 프로젝트의 묘미라고나 할까요? 그래서 짐을 싸는 영상을 찍어볼까 하고 처음에 2011년에 첫 레지던시를 가게 되는데 6개월 레지던시를 하러 가면서 이민 가방 하나랑 큰 트렁크 그리고 또 이렇게 매는 가방 짐을 세 개를 가져갔어요. 그 레지던시에서 놀랬어요.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오냐고. 왜 그렇게 짐이 많았냐. 영국에 살면서 너무 후진 그런 집에 렌트해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. 이렇게 무료로 공간을 제공하는 데는 분명히 후실 것이다. 그래서 베딩도 가져갔고 베개 커버, 뭐 이불 커버 이런 거 다 가져갔고 타월이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타월도 가져갔고 진짜 옷도 엄청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짐이 그렇게 많았죠. 그 이후로 제가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면서 후진한 후진대로 거기에 적응해서 자면 되고 뭐 타월이 너무 후지면 타월 같은 거 사실 사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은 곳을 경험하다 보니까 안 좋은 데서도 잘 자요 이제는. 그래서 2017년에 아리조나 레지던시 3개월을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여름이니까 옷이 일단은 부피가 작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저 작업할 거 다 가지고 가면서 20kg로 갔어요. 그리고 겨울에 또 한 달 아일랜드 레지던시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20kg. 진짜 그렇게 짐을 많이 갖고 스페인을 갔던 여자가 이제는 20kg를 넘지 않고 한 달에서 석 달까지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겼거든요. 그래서 짐 싸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몰디바에 가서 또 촬영도 할 거기 때문에 영상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촬영이 된다 그런 소식도 전하고 싶고 그래서 이 영상을 찍기로 한 거고요. 짐을 싸볼까요? 제가 이제 착장을 다 마쳤는데 이렇게 한 착장 이 블루로 해서 노란 코트를 입는 한 착장, 그 다음에 니트에다가 핑크 바람막이를 입고 노란 코트를 입는 한 착장. 이 바람막이는 날씨가 혹시 더울 경우에 이걸 안 입고 이걸 입을 수도 있고 날씨가 너무 추울 경우에는 이거 안에 또 이걸 한 겹 더 입어주면은 따뜻하니까 이렇게 세 착장을 마쳤어요.
정말 최소화한다고 했는데도 겨울옷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지는 않네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공항룩으로 입고 갈 거가 트렁크를 들고 가니까 더 편한 이렇게 밑에가 조여지는 이 바지에다가 편한 면티? 이 가디건? 거기에다가 공항에서는 파카까지는 안 입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이 바람막이 걸치는 거. 그러면 이제 이만큼을 싸는데 이게 다냐? 그게 아니죠. 트랙팬츠가 장점이 굉장히 가볍고 구김이 없으니까 막 쫄쫄쫄 말아서 넣을 수 있다라는 것과 만약에 겨울 날씨라면 안에 레깅스를 받쳐 입으면 엄청 따뜻하거든요. 그래서 또 레깅스를 하나, 둘, 셋, 넷 그리고 타이즈 좀 두꺼운 겨울 타이즈 있잖아요. 다섯 개 티셔츠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그리고 티셔츠 안에 입을 슬리버리 스탑 있잖아요. 그것도 다섯 개 얘네들은 아마도 거의 매일 갈아입게 될 아이템들이어서 각각 다섯 개씩 담고 입으려고. 그리고 보온을 위해서 정말 추우면은 여행이 너무 힘들잖아요. 그리고 감기 걸릴 수도 있고. 그래서 이거는 십몇 년 전에 코스에서 산 캐시미어 베스트인데 네, 이렇게 좀 먹어가지고 구멍도 숭숭 났는데 부피가 작은데 엄청 따뜻하고 혹시 더 추울 거를 대비해서 캐시미어 머플러를 하나 또. 원래는 제가 이 것들을 가지고 잠옷 겸 외출할 때 그 안에 받쳐 입는 옷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제가 11월에 아일랜드를 갔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. 숙소에서 아무 보는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내복용으로 가져간 티셔츠에다가 레깅스 입고 자고 그 다음날 여기다 덧옷을 입고 나가면 되지 해가지고 잠옷을 안 싸갔어요. 근데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. 가을 겨울에 가면 해가 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숙소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또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파트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. 너무 추워요. 그래서 숙소용 옷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런 티셔츠를 입더라도 거기에 덧입을 기모 티를 하나 더 가져가고 진짜 후진 못생긴 기모 바지를 가져가는 거죠. 수면 양말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또 이런 거 빨면은 또 잘 안 마르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오래된 캐시미어 가디건이거든요. 저 이거 집에서도 그냥 잠잘 때 입는 용이에요. 이거 보세요. 이것도 좀 먹어가지고 제가 근데 이게 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땜빵까지 해서 입을 정도로 제가 소중하게 여기 있는 아이템이에요. 그러니까 이 면티를 입고 이걸 덧입는 거죠. 그 다음에 아주 얇은 내피 패딩이거든요. 이렇게까지 해서 원래는 제가 이 섹션을 준비를 안 해갔었어요, 보통. 근데 이제 지난번 여행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. 제 영상 다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컬렉션한 양말들이 있거든요. 발가락 양말이고 옷이 제한적이니까 이런 재밌는 양말들로 코디를 하려고 그래요. 그냥 기본 검정 양말 두 개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개 그리고 제가 또 한 켤레 신고 갈 거니까 일곱 켤레 여행용으로 가져가는 스킨케어 제품들인데요. 이거는 스킨이고 이거는 데이크림, 나이트크림 덜어가는 거 이렇게 3종으로 가져가고 이거 같은 경우도 반 이상 썼어요. 그래서 아마도 돌아오게 될 때는 다 써서 버리고 오지 않을까. 그리고 스킨도 지금 이 병이 꽤 무거운데 이것도 많이 썼거든요. 그래서 버리고 오면 될 것 같고 샴푸, 바디로션 샤워젤은 없어도 비누는 있을 테니까 뭐 따로 샤워용 비누는 안 가져가도 될 것 같고 일단 메이크업용으로는 저의 가장 중요한 아이라이너 립스틱 두 개 아이섀도우인데 거의 사용 안 하는데 혹시 몰라서 그냥 가벼우니까 가져가보는 거고 브러쉬랑 칙 제품이고 이게 엄마가 옛날에 쓰시던 겔랑인가? 거기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빈티지하고 예쁜데 여행 갈 때는 좀 무거워서 하나 살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또 가져가야죠.
여러분들은 아이라이너 뭐로 지우세요? 저는 이 올리브오일로 지우거든요. 그래서 양이 지금 조금 남아서 보름간에 양으로는 충분할 것 같아요. 선크림, 면봉, 속옷이나 이런 것들은 빨아야 되기 때문에 빨래비누 잘라서 가져가요. 렌즈를 끼기 때문에 이걸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게 굉장히 짐이죠. 제가 쓰는 게 이렇게 큰 사이즈였어요. 지금 많이 남진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다 쓰고 오냐 그 생각을 했는데 진짜 다 완벽하게 다 쓰고 오게 되면 기분이 참 상쾌하고 좋은데 어중간하게 한 5회 정도 더 쓸 양이 남으면 그걸 또 버리는 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. 왠지 조금 남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랬는데 어제 이제 식염수 사러 올리브영에 갔을 때 이걸 발견했어요. 12,000원 주고 샀는데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 이게 있는 거예요. 여기 쏙? 샤워용 볼. 그리고 또 제가 렌즈를 끼기 때문에 타이레놀 손톱깎이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. 손톱이 길면 찢어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니고 뭐가 떨어지거나 구멍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옷핀도 챙겨가고 반지꼬리도 항상 챙겨가요. 뭐 양말이 빵꾸 날 일이 저는 자주 있고 별로 자리 차지하지도 않는 거로 이게 유용하거든요. 전혀 안 쓰고 올 때도 있긴 하지만 쓰게 되면은 엄청 뿌듯해요. 그래서 액세서리 가져갈 때 이렇게 조그만 플라스틱 통이 있으면은 되게 유용하더라고요. 뭐 귀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그냥 한꺼번에 다 담아가는 거죠. 꺼내놨다가 그대로 또 갖고 오면 되니까 여기저기 놔뒀다가 잊어버리거나 할 일도 적어지고 이렇게 실핀 같은 것도 몇 개 딱 넣어서 반지꼬리도 넣고 옷핀도 넣고 손톱깎이도 넣고 이렇게 딱 닫으면 되게 간단하거든요. 핀이랑 엑스트라 고무줄까지 넣어서 자리가 남았어요. 이것들이 각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따로 쑤셔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신발은 이걸 가져갈 건데 말표 그 할머니들이 신는 거거든요. 제가 많이 신어가지고 이렇게 달았어요.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외출용으로 막 신고 그랬던 신발인데 이제는 좀 질리기도 했고 털도 많이 못생겨지고 해가지고 그냥 호텔에서 아침 식사하고 그럴 때 그냥 막 운동화 신고 이런 거보다는 이거 발 쑥 껴가지고 신고 뭐 그런 용도 있잖아요. 그렇게 신으려고 샤워하고 바로 나왔을 때 클린한 그런 슬리퍼에 발을 끼고 싶잖아요. 그래서 그 호텔에 슬리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트렁크가 다 좀 옛날 거다 보니까 무게가 꽤 나가서 이번에는 제가 뭘 사갖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가방 가벼운 거 동생한테 빌려왔어요. 카메라, 랩탑 이런 거를 다 들고 다녔는데 진짜 힘들어가지고 이걸 하나 사고 싶었는데 동생이 또 마침 기내용 캐리어도 있어서 이것도 같이 빌렸어요. 친구 선물로 갖다 줄 김 구운 거, 안 구운 거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 그래서 여기 캐리어에 이 파카를 넣으면 되니까 이번에는 제가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진짜 보디 컨디션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. 제가 이렇게 사실은 내 몸 추울까봐 걱정하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딱 넣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이제 카메라랑 랩탑 같은 거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진짜 바람막이게 한 겹 더 입는 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. 그리고 사이즈가 이렇게 슬림해지기도 하고 이 니트도 고른 이유가 빈프라임에서 산 빈티지거든요. 앙고라여가지고 엄청 가벼워요. 울 같은 경우는 무겁기 때문에 잘 안 갖고 다녀요. 근데 이것도 울이긴 한데 캐시미어를 선호하죠. 이것도 캐시미어예요. 보장은 세 개를 가져가기로 했어요.
딱히 뭐가 특별히 더 낫고 못하고가 없어서 또 거기 그 도시에 갔을 때 그 도시 분위기에 맞는 게 여기서 보는 거랑 다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또 아우터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지루할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모자를 바꿔 끼면 분위기가 달라 보이니까. 팬티는 6개 넣었어요. 내복류가 짐이 꽤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빨래를 전제하고 가져가도 지금 양말 팬티, 그 다음에 안에 입는 탑만 해도 이만큼이 되거든요. 그래서 빨래를 안 할 수가 없어요.